하나로 피부 컨디션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내가 최근에 무슨 제품을 바꿨더라? 여러분 각질이랑 피지 박살나는 소리 안 들리시나요? 피부 결에서 아주 제대로 효과를 안녕하세요 URB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피부 컨디션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들을 사용해가지고 건물을 예쁘고 탄탄하게 쌓아올린다고 해도 이 집안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냥 와르르 맨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도 노폐물과 각질을 걷어내주지 않은 상태면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해준다고 해도 이 피부 자체가 스킨케어의 유효 성분들을 제대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싸고 좋은 스킨케어의 효과를 제대로 느껴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현생에 치이다 보니까 사실 저녁에 씻고 나와서 스킨케어만 제대로 해줘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제가 이 밀크터치 비타캡슐 클렌징 폼을 만나고 피부에 광명을 찾았는데 이따가 제대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 제품이 따로 시간 내서 각질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아주 똑똑한 클렌징 폼이거든요 그냥 세안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각질 관리가 되며 이 피부가 유효 성분들을 더 제대로 쫙쫙 받아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써주던 기초를 그대로 써줘도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추천드릴 이 밀크터치 비타캡슐 클렌징 폼의 장점과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효과를 봤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클렌징 폼을 바꾸고 봤던 효과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두 가지인데요 바로 피부결과 안색입니다 첫째 피부결 우선 이 제품에는 아하 바하 파하 라하 4단계 표적 필링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각질이랑 피지 박살나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이 제품은 우리가 세안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각질 케어가 되기 때문에 귀찮음 없이 각질 요철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무려 세안 단계 때부터 4단계 표적 필링 성분이 피부의 각질과 피지들을 박살내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피부의 집안이 잘 다져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소보다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더 잘 흡수돼서 평소랑 똑같은 기초 제품을 발랐는데도 피부 컨디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제품이 성분도 좋은데 거품 자체도 엄청 쫀쫀해서 깊숙이 숨은 노폐물이나 각질도 잘 제거해주거든요 세안하면 1차적으로 각질과 피지를 관리해주고 또 우리가 고심 끝에 선택해준 기초 제품들로 2차 관리를 해주니까 피부 결에서 아주 제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각질 제거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건조해지지는 않을까? 피부에 자극적이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됐었는데 속당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자극지수도 0.00 받은 제품이라 그런지 순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색 클렌징 폼을 쭉 짜보면 비타민 알갱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E 유도체 서양자두 비타민 추출물 캡슐들이거든요 비타민이 미백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세안 시 이 비타민 알갱이들이 피부에 심어져서 안색이 맑아 하는 효과를 줍니다 에이 클렌징 폼으로 어떻게 얼굴이 환해지겠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안 시 즉각적으로 피부가 맑아지는 게 보이고요 꾸준히 사용해보니 실제로 안색이 맑아졌는데요 특히 이 제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자극지수 0.00이기 때문에 비타민 세럼이나 비타민 류만 사용하면 피부가 뒤집어져서 비타민이 함유된 제품을 쉽게 사용해보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처음 사용해봤을 때는 그 생크림 같은 쫀득쫀득한 거품에 반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시면은 그 쫀득쫀득한 생크림 같은 거품에 무조건 반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드, 세럼, 크림 등 기초 제품은 성분도 기능도 피부 타입도 정말 깐깐하게 따져보고 구매하잖아요 근데 유독 클렌징 폼에는 상당히 관대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히 매일 쓰는 제품인데도 다 떨어져갈 때쯤이 되면 기존에 쓰던 제품에 딱히 불만이 없었으면은 그 제품 그대로 재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클렌징 폼 검색했을 때 저렴하거나 1+1 할인 행사하고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아무 클렌징 폼이나 막 써왔거든요 이게 거품 내가지고 얼굴에 문질문질 해주고 닦아내주면 끝인 제품이니까 세정만 잘해주면 되지 뭔 기능이 그렇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써보고 피부 결과 안색 변화를 확 느껴가지고 클렌징 폼에 대한 생각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꿀템을 어쩌다가 사용해보게 됐냐면은 약 5개월 전쯤에 꿀잠 쿠션으로 밀크터치랑
브랜드랑 협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비타캡슐 클렌징 폼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게 됐는데 피부 톤과 결이 진짜 눈에 띄게 달라져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침 클렌징 폼 다 써가던 찰나에 선물 받은 거라 아싸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여기 오돌토돌한 묘철 없이 매끈해 보이기도 하고 피부도 뭔가 화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무슨 제품을 바꿨더라?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르는 기초 제품이며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딱 이거 클렌징 폼 하나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 제품 상세 페이지 확인해보니까 각질 개선이랑 톤 개선 임상을 받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 아무 클렌징 폼이나 쓰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스킨케어 전 클렌징 단계에서 피부 컨디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작은 변화 하나로 피부 컨디션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똑똑한 피부 관리를 위한 클렌징 폼의 중요성과 제품 추천까지 모두 맞춰봤는데요.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클렌징 폼도 매일 쓰는 제품이니까 아무거나 쓰지 말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진정한 스킨케어 단계의 첫 걸음을 제대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